오늘은 겉절이 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겉절이 김치와 부추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뭐 가져가려고? 가져가세요. 겉절이 김치는 통배추 두 통을 속을 이렇게 해서 양념 넣어서 버무릴 거고요. 새콤달콤하게 버무릴 거고요. 찹쌀 풀 썰어가지고, 고춧가루는 햇고춧가루, 오레 고춧가루입니다. 그리고 홍고추도 갈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추김치랑 함께 버무릴 거고요. 샥샥샥샥. 이렇게 맛있게 배추 겉절이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쪽파를 안 썰어 놨네요. 아삭이꼬치도 썰어 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맛있게 겉절이. 그리고 요거는 부추김치랍니다. 전구지김치. 요것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영상 먼저 찍고, 찰칵 인증샷 찍고 버무리겠습니다. 부추김치, 전구지김치랑 배추 겉절이. 김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버무려졌습니다. 부추김치도 엄청 맛있게 완성입니다. 오늘의 집 반찬으로 배추 겉절이랑 그리고 부추 전구지 무침입니다. 오늘의 집 반찬 완성입니다. 저 반찬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